안녕하세요. 저는 마석에서 의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어진화입니다. 너무 뭔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산화를 접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제가 살고 있던 그런 일상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황홀함?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을 해요. 그래서 모습이나 이런 외모 이런 쪽에서도 전혀 신경을 쓰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변했고 다른 나의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저도 책임감은 있으니 파트너들을 후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시스템에 많이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나 파트너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같이 동행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사업장에서의 비율을 유산화 쪽으로 많이 이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치가 오면은 유산화가 정점을 차지할 때쯤이면은 아마 전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사업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은 밀리는데 제가 후원은 해야 하고 저도 유산화인으로서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참여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는 사랑스러운 나의 분신이다. 유산화 사랑합니다.